하나바이블 초등부 공과 3과 시작합니다. 3과 하나님은 온 세상에 무엇을 보여주시나요?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텐트 영상을 보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요절 텐트를 잘 따라했나요?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씀 속으로의 갈멜산 대결 계획표를 함께 볼게요. 이 대결에 출전한 팀은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었어요. 이 대결의 목적은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먼저 참가 번호 2번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살펴볼까요? 이들이 준비한 준비물은 송아지 한 마리와 나무예요. 진행 순서의 빈칸을 같이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 두 번째,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한다. 세 번째, 제단 주위에서 춤추고 뛰며 큰 소리로 신의 이름을 부른다. 네 번째,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가 흐르도록 한다. 다섯 번째, 미친 듯이 떠들며 응답할 때까지 계속한다. 이제 참가 번호 1번 엘리야를 볼까요? 엘리야가 준비한 것은 송아지 한 마리와 나무, 돌, 물이에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래의 진행 순서에 따라 대결을 펼치려고 해요. 아래의 빈칸을 본문 말씀을 참고해서 채워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에는 숫자를 쓰는 거예요. 1번 무너진 제단에 돌 12개를 준비하여 제단에 쌓는다. 2번 제단 둘레에 곡식종자 2세야 약 15리터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든다. 3번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는다. 4번 총 4개의 물을 채워서 번제단과 나무 위에 3번 총 12통을 부어 제단과 도랑에 물을 가득 차게 한다. 5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네, 이제 부록에 있는 스크래치 스티커를 통해 누가 승리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록에 있는 은박 스티커를 떼어서 각각 붙이세요. 뒤에 있는 거는 B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제 은박을 긁어볼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송아지를 잡고 큰 소리로 신을 부르고 몸에 상처를 내어도 불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셨어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본 모든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선생님이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친구들도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래요. 생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함께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소개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나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 믿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적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적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이제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글을 작성해 보았어요. 우리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소개 영상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 소개 영상을 멋지게 만들어서 교회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세요. 삶과 미션북입니다. 삶과 미션북 성경 이야기 영상을 함께 보고 스토리를 읽어주세요. 요절 챈트 따라 하기는 요절 챈트를 따라 쓰고 영상을 보세요. 다음 주 배울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8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답을 적어보세요. 질문이 있으면 아래 질문을 만들고 교회에 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께 질문하세요. 이번 주 특별 미션은 감사 제목 다섯 가지 쓰기입니다. 다섯 가지를 적어보세요. 함께 기도하고 공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